6조 단경 44번째 시간입니다. 그게 이제 제목은 향과 참회를 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향 참회라 해가지고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재개하면 비로소 여기에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재개하면 여기에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걸 부처라고 그럽니다. 이걸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라고 하는 어떤 무엇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이거를 그냥 부처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거는 이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뭐,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냥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는 이름과는, 어떤 이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건 뭐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이제 이거죠, 이게. 이거를. 왜 이거냐 하면, 어쨌든 여기에 하면 통해야 모든 번뇌망상이 이제 조복이 되고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부처님 이렇게 하면 뭐 옛날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부처님 이럴 또 법신불 뭐 부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마음이 부처입니다. 이제 이걸 일러서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음이 뭐냐면 욕을 마음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막연하게 알고 있는 마음 내 마음 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 우리는 보통 뭐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걸 자기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뭐 널리 있는 일이지만은 뭐 어떻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지. 그래서 요거 하여튼 이걸 부처라고 그래요. 이걸 본다는 것은 뭐 눈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깨닫고 통하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부처라 이런 그게 이제 중생도 마음의 중생이고 부처도 마음의 부처입니다. 전부 자기 마음 문제지 밖에 있는 사물 문제는 아니죠. 중생 자기 마음이 중생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망상하면 중생이고 마음이 망상을 따라서 헤매면은 중생이라 그러고 그냥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져서 아무 일이 없으면 이걸 부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방편으로 한개 마음인데 부처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중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건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본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죠. 자기 마음의 중생을 제도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제도하는 거죠.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면은 스스로 제도가 되고 스스로 재개가 된다. 재개라는 계율을 이제 계율에 어긋남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인데 이 계율도 형식적인 계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계율이란 게 있어요. 형식적인 계율은 뭐 250개, 300개, 5개, 8개, 뭐 10개, 뭐 이런 게 이제 형식적인 계율이고 근본적인 계율은 이겁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청정법신불이라 그냥 깨끗한 거죠. 아무 뭐가 없는 거 이게 이제 이게 근본적인 계율이죠. 그래서 재계가 바로 제도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재개한다. 왜 재개와 제도가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망상을 다 벗어나서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재기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문자로 정해놓은 계율을 지키는 것은 형식적인 거고 세속적인 거고 근본적인 계율은 근본적인 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청정법 신불이라고 막 보통 말하 그러니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이걸 가리키는 거죠. 왜냐 여기에 통하면은 그게 여기에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뭐게 없죠. 이제 번뇌할 그런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마경에서 보면은 왜 계율을 어겼을 때뭐 그거 어떻게 참회하느냐 이 여기에 통해야 비로소 진정한 참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분별 망상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 그게 참된 참회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재계가 되면은 뭐 여기 올 필요도 없다. 그렇죠. 이제 육조 스님한테 찾아가는 거는 우리가 해탈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건데 이미 해탈했는데 뭐 굳이 뭐 가서 뭐 부처가 뭐냐 도가 뭐냐 뭐 그런 걸 묻고 할 필요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오로지 이제 이건데 자기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은 이걸 확인하고 여기에 통하기 전에는 우리는 자기 마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 내 마음이 문제인데 그러지만은 그거는 망상 속에서의 자기 마음을 여기기 때문에 사실 이거하고는 또 다르죠. 이거는 내 마음이다 그러지만은 어떤 그런 한계가 없습니다. 뭐내 생각, 내 감정, 내뭐뭐 뭐 느낌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에 통하면은 여기 이거는 한계가 없거든. 요만큼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여기는 끝이 없죠. 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경리에서는 뭐 공과 같다, 후공과 같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이런 말들은 다 필요 없고 지금 요거단 말이야 요거 지금 요겁니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게 한번 이게 한번 통해야 돼 그냥 이거죠 요거만 통하고 이게 막 확실하면은 이건 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소통 말하자면 여기에 통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마치 방 안에 자기 방 안에 혼자 이렇게 살다가 큰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온 나라를 거침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랄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마음이라는 게뭐 조그마한 이게 내 마음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내 마음 하는 그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그 껍질이 깨져버리고 무한한 세계와 뭐 하나가 된다 할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고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재개하면 비로소 여기에 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멀리서와 함께 여기에 모였으므로 모두 함께 법에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법문을 들으러 왔으면 이미 다 인연이 있는 거다. 이제 각자는 호개하십시오. 호개란 것은 한쪽 무릎을 땅바닥에 대고 끌어안는 거죠. 이걸 호개라고 합니다. 이제 호개 합장한다 그러잖아요. 한쪽 무릎을 땅에다가 대고 이렇게 꿇어앉아서 합장하는 그게 호개 합장이거든. 먼저 자성 오분법 신향을 전해주고 다음에 무상 참회를 전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자성 어분법 신학이라는 것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인향이라고 여기 있는 걸 따가지고 우리 절에 가보면은 아침 예불할 때 이거 하죠. 이거 합니다. 아침 예불할 때. 그 노래 부르듯이 개향, 뭐 정향, 해향, 해탈향, 뭐 해탈지견향 이 노래 부르듯이 아침 예불할 때 절에 가면 여기서 원래 나온 거예요. 여기서. 네, 먼저 자성 오분법 신향을 전해주고 다음에 무상 참회를 주겠습니다. 대중이 허기하니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 개향이니 이제 개향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 마음속에 잘못도 없고 악도 없고 질투도 없고 탐념도 없고 성냄도 없고 해를 끼치겠다는 어떤 그런 위협도 없는 것을 일러 개향이라고 합니다. 둘째, 정향은 모든 선악으로 악한 경계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을 일러 정향이라고 합니다. 셋째, 해향은 자기 마음에 가로막힘이 없어서 늘 지혜를 가지고 자성을 비추어 보아 어떤 제약도 짓지 아니하고 비록 많은 선을 닦더라도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생각하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해향이라고 합니다. 넷째, 해탈향은 자기 마음에 얽매인 것이 없어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자제하여 막힘이 없는 것을 일러 해탈향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해탈지견향은 자기 마음이 이미 선악에 얽매이지 않고 공에 빠져 고요함을 지키지도 않는다면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모든 깨달음의 이치에 통달하여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물과 접하며 남과 나의 구별이 없고 곧장 참된 자성을 깨달아 바뀌지 않는 것을 해탈지견향이라고 합니다. 도반드려 이런 다섯 가지 향은 각자의 내면에서 불타는 것이니 바깥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 이제 향을 살라서 이제 향공량을 부처님께 드리는데 그 이제 개향, 정향, 해향, 해탈, 해탈지경향 다섯 가지로 하는데 그게 이제 그건 형식적으로 뭐 불상 앞에다가 향을 사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자기 마음의 문제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자성 오분법 신향이라 향을 부처님 앞에 향을 사르는 것이 저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불상 앞에다가 뭐 향을 꽂고 불을 지피는 것이 아니고 자성이야 자성 자기 마음 자기 본성 여기 이 자기 본성 자기 마음에 통해서 이제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 그걸 이제 다섯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자성 오분법 신앙이라.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전부가 이 자성, 뭐 또는 마음, 자성이 곧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이 문제를 얘기할 뿐입니다. 어떤 형식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계율이라든지 향을 뭐 피운다든지 하여튼 뭘 하더라도 전부 자기 마음 문제, 마음에서 이제 깨달음을 도를 이루어 가지고 아무런 번뇌망상이 없느냐 하는 이제 이걸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안을 얘기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은 마음 공부고 우리 삶이라는 것도 육체적인 삶이 다가 아니죠. 육체만 살아있고 정신이 없으면 우리 요새 말로 좀비예요, 좀비. 그거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으로, 정신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마음의 문제가 이제 결국 모든 걸 좌우하는 겁니다. 대중이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첫 번째, 개향이니
곧 자기 마음속에 잘못도 없고 악도 없고 질투도 없고 참냄도 없고 성냄도 없고 해를 끼치겠다는 위협하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것을 일러계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갖고 아무 뭐라고 할게 없다. 뭐라고 할게 없다. 이게 참된 우리가 이제 망상하는 중생심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이 참된 마음하고의 차이가 그거죠. 중생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고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할 만한 게 있거든.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참된 마음에는 말할 게 없어. 뭐가 없으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은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이 일어날 텐데 아무 뭐 그냥 이게 깨어 있다 할까? 이렇게 명백하고 뚜렷하고 뭐 당연하게 늘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살아 있죠. 지금 살아 누구든지 죽은 분안 계시죠? 다 살아 있잖아 지금 이렇게. 다 살아있어, 이게. 또 누구든지에게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활동하고 있고, 뭐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까지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 아, 이거, 그냥 이겁니다. 이렇게. 이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고,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거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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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어떤 겁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중생심은 아, 내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망상이야. 그게 중생심이고 망상이고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떻다라는 말은 여기는 그런 생각은 일어날 수도 없고 뭐그 전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고 확인시켜드리는데 어떤 거냐 이러면 모르지. 어떤 거라는 거 아무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이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밖에는 뭐 확인을 못 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이제 통해야 돼. 통해야 아, 이거구나 하고 정말 뭐 자기가 물을 마시듯이 예, 그렇게 실감을 하는 것이고 어떤 거다 갖고는 이제 생각할 게 있으면 그건 어떤 것이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생각할 게 없거든요 여기는 생각할 게 없습니다 생각이 어떤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미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건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개합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쉬워져 버리고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라는 그런 분별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요. 어떤 거라는 거 그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이제 요거는 확인을 이렇게 시켜드리는 겁니다. 확인시켜드리는 겁니다. 이거 확인시켜드려서 한번 확인 자기도 모르게 한번 딱 확인되더라고. 한 번만 여기 확인이 되면 되거든. 확인이 자기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확인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도둑놈이 찾아오듯이 찾아온다. 옛날 선지식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확인시켜드리니까 바로 이겁니다. 확인을 시켜드리거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되는 거라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확인이 되면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래, 이거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순간에 또딴 생각이 일어나요. 잃어버립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기도 모르게 이게 턱 와닿아서 확인이 되면은 영원히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위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확인시켜드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확인? 누구든지 이미 항상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확인.
확인이 되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험이라고, 정험. 그 증거를 직접 경험을 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라 말하기, 정험이라고. 이거거든. 아는 게 아닙니다. 아, 그래,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턱, 와 닿으면은 저절로 그만 모든 망상이 쉬어지고 안정이 됩니다. 그 개향이라 하는 거는 이제 그걸 개향이라 그러고, 둘째 정향은 이거 보면 개향, 정향, 해양 그러면 개정해, 우리가 보통 삼학이라 그러죠. 개정해, 거기다가 해탈, 해탈지견 해가지고 뭐 다섯 가지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본래는 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이게 하나 형식적으로 마치 향을 꼽으면서 이거는 개향이요, 뭐 정향이요, 해향이요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다 방편이고 결국은 이제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정향은 모든 선하거나 악한 경계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 마음에 혼란이 없는 것을 일러 정향이라고 그럽니다. 경계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깨어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게 아니고, 깨어서 활동을 하면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를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혼란이 없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데 막 아무 일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 일이 없다. 그거는 이제 이거 여기에 통달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고 여기에 통달이 되고 여기 확인이 되면은 그런 망상이 쉬어진 뒤에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나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따라가고 신경도 안 쓰고 무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심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뭐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뭐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고 또 그거는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꾸며낸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효과가 없죠. 그냥 표면적으로 약간은 뭐 어떤 좀 효과를 뭐 볼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자기 깊은 마음 속에서까지 조금 더 그런 번뇌망상이 없이 고요하게 일이 없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깊은 마음 속에서까지 통시 쑥 빠져버리듯이 막싹다 일이 없어지고 아무런 그런 장애가 없으려면은 이게 한번 확인이 돼야 됩니다. 여기 한번 통해야 된다고. 저절로. 그러면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 나름의 처세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익히는 처세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뭐 사물을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그 처세술이 있고 어떤 그런 그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살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안 통할 때도 있고 감당이 안될 때도 있어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아주 힘들 때가 있죠. 그게 그런 자기 처세술이나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이것이 안 돼, 마음대로. 그럴 때는 이제 막그 굉장히 자기가 당황을 하게 되고 이제 번뇌가 생기겠죠. 이제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말하자면 구원을 얻을 수는 없고, 구원을 얻으려면은 어쨌든 여기 한번 통해야 돼. 여기 통하면 세속적인 처세술은 나라는 게 중심이 있어 가지고 나를 다치지 않게 하면서 나를 잘 보호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상대할 거냐 이거죠. 그게 세속적인 처세술의 하나의 요령이죠. 거기에 비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이게 통하고 이게 확인되면은
보호할 나라고 하는 놈이 그만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나라고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담이 없죠. 그런 부담이랄까, 그런 짐이 없어요. 그게 물론 하루아침에 싹 그렇게 되진 않지만은 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기 나와 있잖아. 선하거나 악한 경계를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마음에 혼란이 없어. 이렇게 되려면은 그 경계와 상대하는 나라는 놈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경계는 감당이 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경계를 만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죠. 근데 이제 나라고 하는 게 없으면은 어떤 경계가 감당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뭐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더라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근원적인 해결을 하려면은 어쨌든 요게 통해야 돼요. 요게 통해서 아무 나라고 하는 그런 게 나다 내 거다 뭐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이제 말은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렇게 통하는 길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요겁니다. 요게 한번 요게 통하는 거라. 약은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약이 약을 먹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다섯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먹고서 효과를 볼수 있는 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라. 여기에 통하면 되는 거예요. 약 하나를 먹는데 효과가 다섯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약이 뭐 다섯 개가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보면은 예? 육바라밀이 있고 또뭐 대개 이제 수행 방법을 얘기할 때뭐 37가지 손 37조도품이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약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모든 법이 다 갖추게 됩니다. 다 갖추어져요. 이게 선이라는 이 공부 우리 불법의 길의 뭐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위대성이라고 할수 있죠.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를 약으로서 다 통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승불교의 본질이기도 하고 일불성입니다. 하나에 통하면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수행하고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고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 지금 요거거든. 요거 하나 요게 지금 어쨌든 요거만 확인되면 돼. 요거만 확인되면은 여기서 모든 게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이라는 것이 모든 공부법 가운데 가장 뛰어난 공부법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라는 건 없습니다. 뛰어난 만큼 좀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보시면 계속 이끌어 드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요것만 확인해 바로 이겁니다. 이것뿐이거든. 이끌어 드린단 말이야. 이것뿐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됩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뭐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질문이 이제 수도 없는데 답변은 딱 하나뿐입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답변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답변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여기에 통하기만 하면은 그런 말씀이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안 나와. 여기만 통하면은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그런 질문이 안 나온다고, 여기만 통하면은. 그러니까 답변은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다 말이야, 이것뿐. 그러니까 여기 통하지 못하면은 뭐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고 온갖 경우가 다 있는 것 같고, 통해버리면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일어나질 않아요. 어떤 경우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고, 언제나 이 일이 우리가 이 속에서 사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 일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뿐인데, 뭐, 다른 말할게 없어.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답변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생각으로 어떤 뭘 느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은 또 느끼고 생각하는 것으로 또 답변하고 그러면 그건 중생의 문답이죠. 왜? 분별 망상하는 사람끼리의 문답인 거니까. 이것뿐입니다. 여기 분별 망상을 딱 끊어들이잖아요. 분별 망상을 딱 끊어버리고 자기가 뭔가를 생각을 하고 느끼고 할 때는 그게 자기한테는 뭐 문제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다 망상입니다. 전부 다. 전부 망상이에요. 다 꿈이라고 막. 꿈속의 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면 돼. 꿈속에서 내가 뭐 추워.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못 찾아. 그 깨면 되는데 거기서 옷을 찾아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다 꿈속 일입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이 들고, 무슨 느낌이 들고, 뭐, 어떤 경험이 있더라도 다 꿈인 거예요. 다 망상이고, 여기, 이것만 분명해져서 여기 통해버리면은 그런 꿈은 다 깨는 것이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뭐, 개 중에 사막을 닦으라고 그랬는데, 개는 어떻게 지키고, 선적은 어떻게 닦고, 지혜는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뭐, 그렇게 우리가 또 질문한 분도 있죠. 망상입니다. 다 생각이 사는 소리예요. 다 망상입니다. 개 중에 따로 없습니다. 여기에 통하면은, 여기에는 계정에 그런 게, 그래서 옛날 선사 누가 질문하니까 그러잖아. 개가 뭡니까? 하니까 뭐 좁쌀이다. 해는 뭡니까? 쌀알이다. 뭐 정은 뭡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벌이다. 뭐 그런 얘기 한그 있죠. 그런 거. 계정해가 뭡니까? 쌀조콩이다. 그런 말 있잖아. 그 운문선임인가 누군가. 그러니까 쌀조콩, 쌀이라든 조라든 콩이라든 그냥 이걸 가리키는 건데, 아, 우리는 계율을 어떻게 지키고 선정을 어떻게 따고 뭐 지혜는 어떻게 배워야지, 그 망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어. 진실은 요게만 통하면 즉시 아무 일이 없습니다. 무슨 개가 있고 정이 있고 해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중생들의 망상에서 나온 소리들이에요. 이것뿐. 불교 공부를 어디 가서 아르마리로 좀한 사람 꼭 보면, 불교는 기본적으로 문사수를 통해서 개중해 사막을 닦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이래 딱 나오는 거라. 그냥 전부 아르마리로 배워가지고 머리로 하는 공부죠.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그냥 뭐, 꿈만 꾸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뿐. 진실은 딱 요것뿐이야. 누구든지에게 항상 갖추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완전히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만 통하면은 모든 일이 다 해결 다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만 통하면 다 해결이 됐다. 이뿐이라고, 이뿐.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만 통하면은 그 부처지고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겁니다. 요것만 통하면 돼요. 셋째, 해향은 자기의 마음에 가로막힘이 없어서 늘 지혜를 가지고 자성을 비추어 보아 어떤 제약도 짓지 아니하고 비록 많은 선을 닦더라도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위 사람을 공경하고 아래 사람을 생각하고 과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해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복잡하게 말을 했지만은 여기에 통하면은 저절로 집착이 없고 저절로 탐냄이 없고 저절로 뭐 미워하고 좋아함이 없어요. 저절로 막 아무 일이 없어. 예? 그러니까 저절로 다 성취되는 겁니다. 가로막힘이 없고 자성, 이걸 자성이라고 그러거든. 자성을 늘 비추어 본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되고 이게 늘 드러나서 이 한계 진실이 항상 있을 뿐이지. 이 한계 진실은 어떤 무엇이 아니에요. 어떤 여기는 사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뭐가 아니라 이거는. 예? 그냥 이럴 뿐이지. 그냥 이것뿐이지. 그냥 이것뿐이지. 그냥 이것뿐이라는 것도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물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항상 명백하게 깨어 있고 살아 있기 때문에 뭐 어두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깨어 있고 살아 있고 명백하게 분명하기 때문에 어두운 건 아니지만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 상이 없단 말이에요. 건강경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무런 상이 없어요. 상이라는 거는 어떤 거다 이게 상이거든. 아무런 상이 없어요, 여기는. 어떤 거다라고 할게 없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말로서 상이 없는 게꼭 깨달음이다 이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건 또 생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고 이거는 생각이 절대로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에 통할 때는 생각이 그래서 정멸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앞뒤가 뚝 끊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 아닙니다. 생각 없이 이것이 명백하게, 분명하게 통해서 이렇게 생생해져야 비로소 공부에 힘을 얻는 겁니다. 생각이 조금이라도 개입을 하면은 그놈 때문에 힘이 없어요, 이게. 생각이라는 것은 맑은 물이 여기 한통 있는데 잉크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 그다 더럽히 빼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아. 생각은 조그만한 것 같지만 그게 다 오염시켜 버린 거라 이 세상을. 그래서 옛날부터 한 생각 일어나면은 법계가 다 오염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생각 없이 이렇게 통하고 생각 없이 통해서 이게 이렇게 생각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 있고 그냥 이거란 말이야 이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기만 통해버리면 뭐 그냥 저절로 모든 게. 아무 뭐 저절로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건강, 이 공부도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도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막 저절로 쏙 회복이 되잖아요. 그 힘을 받으면은. 그런 식으로 공부도 하면 탁! 여기 통해서 이렇게 이제 통할 때는 저절로 쑥막 그렇게 저절로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해향이 지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결국 이것이 밝은 게 지혜고 선정이라는 것은 역시 이것이 분명해서 흔들림이 없는 게 선정이고 지혜는 이것이 밝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거에 이제 속지 않는 게 지혜고, 계라는 것은 이것이 분명해서 아주 깨끗해서 아무런 옳고 그름이 없는 게 계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요점을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해탈향, 해탈, 이게 이제
개정, 해탈, 해탈, 직연하는 것은 뭐 깨달음의 다섯 가지 뭐 공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것은 벗어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얽매인 것이 없어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자제해서 막힘이 없는 것을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는 뭐라고 할게한 물건도 분별할 게 없으니까 그뭐 걸릴 게 없어. 아무것도 장애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해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여기 뭐다라고 할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가 걸려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에 걸리고 자기 느낌에 걸리고 욕망에 걸리고 기분에 걸리고 감정에 걸리고 보고 듣는 게 것에 걸리고 다 거기 걸리잖아요, 그게. 근데 여기에 또 통하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뭐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옳고 그름 뭐 이게 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통한다 막혀 있다 이런 차별조차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차별조차도 없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항상 뭐 아무 일이 없고 한 물건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자기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여기는 뭐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해탈이라고 그러죠. 이제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탈은 이 체험인데 마음에서 하는 체험인데 체험을 해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이 속에서 이제 해탈한 삶을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해탈지견은 이제 그런 걸 가리키는 거거든. 해탈한 삶은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생각에 매이면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아 공부는 이런 거지 이렇게 이제 뭐 그거는 자기가 일부러 생각하고자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있고 여기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해탈지견향은 자기 마음이 이미 선악에 얽매이지 않고 공에 빠져 고요함을 지키지도 않는다. 분별에 떨어지지도 않고 어둠 속에 빠져 있지도 않는다. 공이라는 것은 이때 혼침이라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말하자면 그 잠자는 것 같은 그런 그 양쪽에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다면은 모름지기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모든 깨달음은 이치에 통달해라 하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공부가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불교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음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문득 해결이 됐어. 이제 말하자면 해탈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자기 경험한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아무래도 폭이 좁죠. 사람은 자기가 혼자서 경험하는 것은 폭이 좁습니다. 근데 이미 이 불법을 과거 2000년 전부터 2500년 전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이 해탈 체험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해서 더 깊이 오랫동안 공부한 분들의 말씀들이 이미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죠? 경전으로 남아 있고 조사들의 말씀으로 남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체험을 했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자기 체험한 걸 지키는 것만 해도 막 바빠서 막 그런 걸볼 겨를이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한 10년이나 이상 이렇게 흐르면은 이제 그런 것을 조금씩 이제 아 그런 그래 내 살림살이 이건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살림살이를 가지고 있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되죠. 예. 보면은 자기하고 같아서 자기한테 소화되는 것도 있고, 저거는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히나 이제 경전이나 조사 의록을 이렇게 쭉 열람을 해보면은,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로 다 통하는 말입니다. 불이법 하나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불이법으로. 모든 경전과 모든 조사의 말씀이 불이법 하나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팔만대장경을 다본건 아니지만은 주요한 그 이제 경전이나 조사들의 말씀은 대충 다 이제 봤는데 뭐 불이법 하나로 다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이법이라는 것이 결국 깨달음의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서 이루어야 될 그런 하나의 이제 그 마지막 구경법이라고 그러죠. 구경법. 어떤 그런 거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예. 이제 그거는 물론 뭐 시간이 걸리고 쉽진 않지만은 이제 불이법이 아니고 혹시나 자기가 어떤 공에 고요함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치를 하나하나씩 이해하는 것에 빠져 있다든지 이제 이렇다면은 이제 그거는 고쳐야 될 문제고 또 불이법이 아니라는 경우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 일이 없는 고요함의 세계와 시끄럽게 잡다한 일이 많은 세계, 말하자면 세속과 출세간이라는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것은 입법이지 불입법이 아니에요. 자기 내면에서 그런 두 개의 세계가 있음을 두 개의 세계가 서로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은 이거 아직 불입법이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세간 중생 세계와 출세간 부처 세계가 통일이 돼서 완전히 하나의 세계가 돼가지고 중생이고 부처고 부처가고 중생이 돼야 이게 불이법이거든요. 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제 그런 것을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이내 경험만 가지고는 이게 이런 모든 것을 다 혼자서 알 수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내 걸로 만드는데 이제 이런 견문이 조금은 필요하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널리 배우고 많이 들어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듣고 아는 건 아니에요. 보고 듣고 해서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돼야죠. 보고 듣고, 나는 저게 내한테는 아직 성취가 안 됐구나.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이제 계속 그 공부라는 게딴게 없어. 그런 것을 하나의 문제로 삼고 사는 게 공부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는 아직 깨닫기 전에도 깨달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자기의 숙제, 과제로 삼고서 사는 것이 공부고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체험을 해서 뭔가 공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다시 불이법이라는 것을 과제로 삼아서 살아야 돼.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걸 과제로 삼고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동적으로 저절로 그 과제가 해결이 돼요. 깨달음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거를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불이법을, 깨달음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공을 체험하는 것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고, 노력해가지고, 불이법을 성취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라는 말이 이제 나온 겁니다. 화두로 삼는다는 것은 그걸 하나의 과제, 숙제로 삼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과제가 되고 숙제가 돼가지고 늘그 문제를 가슴에 얹고 짊어지고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깨달으면 그래가지고 계속 그 문제를 안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몰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속 일이지. 출생한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속에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에 이제 말하자면 재미를 붙인 입장이라서 이 공부를 보면은 상당히 그 대책 없는, 왜냐하면 문제 뭐 해결이 될지 보장도 돼 있지 않고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여튼 뭐 깨달음은 하늘이 주는 것이고 나는 그냥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짊어지고 있을 뿐이다. 뭐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무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본래 마음을 알고 모든 깨달음의 이치에 통달하여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물과 접하며 남과 나의 구별이 없고 곧장 참된 자성을 깨달아 바뀌지 않는 것을 해탈지인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이죠. 이거를 체험을 해서 자기가 이제 이런 그 불이법이 뭔지에 대한 자기 나름으로 이 체험이 있다 해도 여기에 대해서 또 경전이나 조사들의 말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또 모르면은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저건 또 무슨 말이야 하고 또 고민이 돼요, 그게. 그렇잖아. 고민이 된다고, 그게. 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무대포로 에이 뭐 나는 뭐 당편에 말이겠지 하고 무시해버리고 막 살면 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말귀를 속속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뭐 조금 더 이제 뭐랄까 더 이제 좀 자신감 같은 게더 생기겠죠.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게 때려면은 조금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조사들의 말씀 경전에 이렇게 구절 이런 걸 이제 보고서 아 법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이때 이제 뭐 봐놓으면은 나름 뭐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어디 가도 뭐 누구 말이든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뭐또 자신감은 좀 생기게. 그런데 그게 뭐 굳이 꼭 필연적인 건 아니고 꼭 필요한 거는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진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진짜가 돼야 되고 그런 말은 뭐 굳이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그 판치생모란 말이 있죠. 판치생모. 우리 화두 중에 옛날 스님들이 판때기 이빨에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뭐 모릅니다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아, 화두인갑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있죠. 근데 그 이제 그런 말들은 보면 이제 중국어를 좀 알면은 그 당시 중국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은 별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판때기 이빨 판치라는 것은 이 앞니입니다, 앞니. 그런 뜻이에요. 대문이란 뜻이거든. 그앞 이빨에 털이 났다는 겁니다. 이빨에 어떻게 털이 납니까? 비슷한 구절이 있죠, 경전에. 그 조주 선사가 얘기를 했는데 그지 머리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비슷한 구절이 뭐가 있습니까? 거북이 털, 거북이 털 있죠? 거북이 털. 거북이한테 털이 있습니까? 까딱딱한 껍질 위에 털이 나요? 없습니다. 그 거북이 털하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한 말이죠, 그게. 이빨에 털 났다. 거북이 껍질 위에 털 났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 경전에 나온 말이거든요, 그게. 그게 유마경에 어디 나오죠? 그 무슨 뜻으로 한 말이냐? 말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게 바로 방편의 말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마음이다, 깨달음이다, 뭐 도다, 자성이다, 부처다 하는 말은 이름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체는 없어요. 그게 그런 분별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여기면은 그게 이제 토끼뿔이요, 거북이털이요, 반대기 이빨에 난 털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앞니빨에 난 털이다 이 말이거든. 그걸 조주가 어디에서 그런 말을 했느냐? 조조한테 어떤 성녀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한 대답입니다. 그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대문니에 틀렸구나 그런 얘기 했거든요. 대문니에 난 털이다 그 말이거든.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라는 것은 도가 뭡니까? 이 말입니다. 도라고 하는 말은 예? 토끼 뿔이요 거북이 털과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아 이건 조사들이 이런 식으로 경전에 말이 있는 말이 있는데 경전 그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선사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 선사들이 그런 고집이 있어요. 경전 그대로를 말하면은 자기가 강사처럼 여겨지니까 같은 뜻으로 다른 말을 해버립니다. 다른 식으로 말을 이렇게. 근데 뜻은 똑같은 말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 아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그거 몰라도 관계없어요. 뭐 알아가 뭐할 겁니까? 알면은 어 그래 뭐 그런 뜻으로 말을 했네. 뭐 대화가 뻔하게 다 보이고 묻고 답하고 하는 대화가. 근데 이제 모르면은 그건 무시해도 돼요. 그런 말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살림살이, 자기의 살아있는 살림살이가 있으면 돼요. 자기의 살아있는 살림살이가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하면은 그럼 뭐 그냥 일이 없어요. 이것이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하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자꾸 궁금해하거든. 저도 옛날에 이 공부를 몰랐을 때는 판치생모하는 그 말을 이렇게 여겼어요. 아 무슨 뭐 어떤 신통방통한 부처님의 신통력을 표현한 말이구나. 난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제 쭉 글을 읽다 보니까 그 경전에서 하는 말투가 있고 말하는 방식이 있고. 조사들이 하는 말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 일관되게 딱 그게 다 있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아 그렇게 얘기한 건 아마 별거 아니라고 막 알아도 별거 아니에요 예. 몰라도 모르면 궁금하지만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뭐 하여튼 그런 거는 나중에 그 시간이 남아 돌때 한번 재미삼아 볼 만한 거고 중요한 거는 본질이거든요 근원이단 말이에요. 이 자기 살림살이. 말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살림살이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거든, 이거는. 이거는 무슨 뭐,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다 말이야. 진짜 빼기. 자기 삶의 근본이고, 살아있는 순간순간 자기 삶의 본질이거든요. 이게 진짜가 이제 이렇게, 이게 본질이고,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거는 말단이란 말이야. 그거는 필요가 뭐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이에요. 네? 우리가 무슨 뭐 자전거를 뭐 수영을 배운다. 수영을 쳐서 물 위에 빠져도 살아남는 게 근본이지. 수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꼭 알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 이제 시간 날때 그냥 보면 되는 거고. 문제는 물에 퐁당 빠졌을 때안 빠져 죽고 살아나올 수 있는 건 능력이죠. 그런 것처럼 근본이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실제가. 그래서 뭐 조사들의 말씀, 뭐 선사들의 말씀, 필요 없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 진실. 이렇게 살아있고 명백한 이 진실 하나.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말하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것이 이렇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냐. 하여튼, 요겁니다.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빼기죠.
그래서 뭐 옛날 뭐 조사의 말씀이 어떻고 뭐 공안이 어떻고 선사가 어떻고 경제의 말씀이 어떻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그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자기 삶에서 좀 숨쉬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걸림없이 편안하게 걱정 없이 번뇌 없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것이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 되지. 딴거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 하여튼 이거예요. 이거뿐인 겁니다. 요것뿐. 생각을 할건 없고 요것뿐이단 말이에요. 요것뿐.